그런 상황 자체가 참 당혹스럽게 합니다. 이럴 때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또 원장님 강의예요. 따지는 아이 우울증이다. 그 의식의 저변에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피해의식.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다고. 그러면 당신은 뭐 할 거야? 역시 세상은 불공평하다. 내가 오늘 애들하고 축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 아이들하고 약속인데 사람이 우울하면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제가 처음 느꼈어요. 아, 우울한 사람하고 우울한 아이들은 점적인 사고를 하는구나. 이 성적인 사고, 그 대화하는 항상 파트너가 있잖아요. 대화의 한 끝에 누가 파트너가 있잖아요. 근데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야. 없어. 오로지 나만 있어. 그러니까 대화가 돼요?